자, 문법이 쓰기다 기본 1. 오늘 드디어 마지막이네요. 130쪽부터 이제 할 건데, 설명은 마지막 부분이야. 이 책이 끝날 거고. 자, 방향전치사. 계속 전치사 공부하고 있죠? 앞 전을 써서 전치사. 이번에는 방향전치사예요. 보세요. 방향전치사는 방 밖으로, 방 안으로 등과 같이 사물이나 사람이 향하는 방향. 이쪽, 저쪽. 생각하면 되고, 아래에서 그냥 바로 볼게요. 방향전치사에는 무엇이 있나요? 했죠? 볼게요. From A to B. 요거는 바로 앞에 설명에서 나왔는데, 뭐뭐로 붙어잖아요, A가. 그래서 A로부터 B까지. A에서 B까지 해주시고, for도 정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죠? 여기서는 for, 어딘가를 향해서. 이런 뜻이거든. 예를 들면, There is a train from London to Paris. There is. 이거는 정말 수백 번 얘기해도 되어 보기만 하면 거기에 라고 쓰는 친구들 있어. 문장의 제일 앞에 there는 유도부사라서 뜻이 없고요. 이 is만 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냥 있다. 이걸 잡아야 정확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면 from은 아까 어디로 붙어라 그랬죠? 그래, 런던으로부터 파리까지는 기차가 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즉, 기차를 타고 런던에서 프랑스 파리까지 갈수 있다 이거고요. This bus is for Busan. 이거는 뭐 버스나 지하철 타면 뭐 어디 행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랑 비슷하고요. 이 버스는 부산 행이다. 즉, 어디를 향해 간다. 이 버스는 부산을 향해 갑니다. 부산행입니다. 해주시면 되고요. Along 이건데, 뭐뭇을 따라서 암기해 주세요. Along, A-L-O-N-G. To는 어디 쪽으로? 이거는 조금 익숙할 거고. I go jogging. 나는 조깅을 간다. Along이니까 이 뒤에 걸꼭 봐야 돼요. 어디를 따라서? 여기 보세요. 해변을 따라서. Along, A-L-O-N-G. He drives to his work. 여기서 work는 명사인데요. 직장이란 뜻이 있거든요. 그냥 무조건 일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고. 그는 그의 직장으로 운전해 간다. 즉, 어디 어디로 또는 뭐뭐 쪽으로 편한 대로 해석하시고요. 그냥 거기를 향해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내려와서 across 이것도 암기하셔야죠. 어딘가를 가로질러서. 우리 그 신호등 건널 때 횡단보도 생각하면 가장 쉬워요. 어딘가를 가로질러서 갑니다. through라는 건 through, 어딘가를 통과해서. 뭐 터널 같은 곳을 이렇게 통과해서 가는 거. 자, 볼게요. He walks across the street. 거리를 가로질러서 걷는다. 가로질러 나왔죠? Water flows. 물이 흐른다야. 이 흐른다 외워주세요. 흐른다. 물이 파이프를 통해서 또는 통과해서 흘러요. 하시면 되고. 그다음 into. 그냥 뭐 in으로도 많이 봤겠지만 into. 밖에 있다가 이렇게 갑자기 안으로 들어가는 거. 밖에서 안쪽으로. 안으로 이거고요. 반대로 out of는 안에 있다가 밖으로. 즉, 안에서 밖으로. 안에서는 굳이 안 넣어도 돼요. 즉, 둘은 반대. He jumps into the river. 그는 강 안으로 뛰어든다. 그러니까, 그냥 in은 그냥 보통, 그냥 안에 들어있는 거야. 계속. 처음부터 계속 들어있는 거고. 이 사람이 그녀가 그냥 여기에 서 있다가 갑자기 안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이 생각나야 돼요. 그래야 into를 보통 쓰고요. 여기 있다 갑자기 뛰어든 거죠. 그다음 out of. 그는 방 밖으로 나온다. 어디 어디 밖으로. 안에 있다가 갑자기 밖으로. 그다음 이쪽에 세개 한번 볼게요. up은 위로, down은 아래로, around는 둘레, 주변에. 주변을 뭐 맴돈다. 뭐 이런 식으로 할때 쓰고요. 문제 한번 볼게요. 네, 131쪽 펴주시고요. 자, 그냥 여기 한글 보고 바로 쓰시면 돼요. 어디를 따라서. 조금 전에 왼쪽에 있었죠. Along. 가로질렀네. Across. 통과했네. Through. 요 정도만 풀어줄게요. 이제 본인이 보시고 푸세요.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하늘에서 떨어지다. 에서만 보면 사실 상상이 안 되는데, 하늘로부터 떨어진 거야. 하늘로부터 떨어진 거. From. 학교를 향해. 어딘가를 향한다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향하면 for라 그랬어. 그냥 학교로 간다 하면 보통 to인데,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여기 수영장 안으로 다이빙. 여기에 있다가 저기로 움직이는 그걸 생각하라 그랬죠? 그러면 into가 당연히 답이고요. 자, 넘길게요. 마지막 133페이지. 우리는 말을 통과해서 간다. 그래서 우리는 we. 항상 주어는 안 나와 있어요, 여기서. 너희가 해야 되고요. 간다, 통해서. 이거 그대로 이쪽에 썼고, 마을만 만들어주시면 되고, 우리는 방 밖에 있다. 똑같이 위죠. 그러면 위를 써주시고요. 우리는. 그 다음에, 비가 나와 있어요. 비가 나왔다는 거는 그냥 비를 쓰시면 안 되고, 위에 맞는 비동사. are, out, of. 하고, 방이니까 관사 덜을 붙여서 room을 써주시면 돼요. 이게 답이고요. 따라서. 따라서 하면 요것만 힌트 줄게요. along. ALONG 써주시고, 어디 어디로, 남쪽으로 하면 to를 써주시면 되고요. 또 어려운 게 있을까요? 이런 경우는 얘들아, 아까 우리 풀었거든요? 이걸 그냥 그대로 내려 쓰세요. 대신에 there는 대문자로 쓰시고, 쭉쭉 써주시고, 서울을 써주시면 돼요. 서울 스펠 한번 써줄게요. S를 대문자로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주변에, 여기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이거를 그대로 써주세요. around 이미 나와 있네요. 여기가 뭐뭐 주변에거든요. 그래서 there is a hospital around 하고 그대로 쓰시고, 뭐뭐 하냐면 이 주변. 이게 여기랑 같은 말이거든? 그래서 here만 끝에 써주시고 끝내세요, 문장. 그러면 답이에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